오늘은 금강경 무법가득분 제22 거기서부터 볼 차례입니다. 무법가득분이란 말은요, 법을 얻은 것이 없다 그 소리예요. 가득이란 말은 얻는다 이 말인데, 법을 얻은 것이 없다. 이제 원문을 보시면 수보리 백불원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하 세존이시여,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제 아까 법이라고 그랬는데, 법은 무슨 법이냐? 깨달은 법, 보리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그걸 말하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본문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위 무소득이니까 얻은 것이 없음이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건 정각인데, 발을 정자 깨달을 깍자, 삼보리는 정각이거든요. 바른 깨달음. 삼맥이라는 말은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뭐 이런 정각인데, 그런 정각을 얻은 것이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원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여신이라 그랬어요. 여시여시란 말은 그러하다 그러하다. 여시라는 얘기는 이 시자인데, 옳다 옳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렇다 그렇다 이런 뜻이고, 그 가트리자는 어조사입니다. 그 안 새기는 글자고요. 이 시자를 돕는 말이에요. 그렇다, 내 말과 같다,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시여신이라, 수보리야, 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깨달음에 있어서 내지는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말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있어서 끝끝내 마침내 무유 소법 가득일세. 소법은 적은 법도, 가득은 얻었다, 얻은 것이 있음이 없을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있어서 내지 중간 것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말이에요. 내지란 말은 마침내 필경에, 소법이라는 건 아주 아주 적은 것도, 적은 법도 가득 얻은 것이 무유, 없기 때문에 있음이 없을세.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리하여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무법가득분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얻은 것이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법문은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저 앞쪽에 보면 무등무설분 제7이라는 데도 있어요. 무등무설분 제7에서 수보리아 의원하오 열애득 안욕따라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아 열애유소설법이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은하되 여아의 불소설의로는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서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어떤 정해진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명칭을 붙일 것이 없다. 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없다. 또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어떤 정해진 법이 열애가 설하신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없고 말한 것이 없다. 이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구경무합은 제17이 있는데요. 구경무합은에서 그걸 또 많이 강조하셨어요. 구경무화분이라 이 안경을 쓰고 바로 잘 봐야 되겠네. 그 구경무화분 제17에 보시면 수보리아 의우나오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하의 불소설이로는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아는 것 같아서는 연등불소에서 무유법하야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니까 불언하시되 여시여신이라. 그 연등불소에서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이 없다. 소득이라는 건 얻은 것 그 말이거든요. 소득. 얻은 것이 없다. 또 구경무합은 조금 지나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유인이 언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을 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니라.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은 없나니라. 수보리야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열애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어시 중에 그 가운데 무실무허하니라. 실도 없고 허도 없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열애께서 얻은 보리는 얻은 것이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설법은 설한 것이 없다. 열애께서 깨달은 법은 얻은 것이 없고 열애께서 말씀한 법은 말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금강경은 반야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반야 지혜를 말씀하는 내용이 얻은 것이 없다. 말한 것이 없다. 이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반야에는 왜 얻은 것이 없을까? 이게 얻은 거 없고 말한 거 없는 내용이 뭐냐면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야. 반야뿐이에요, 금강경에서. 근데 그 반야를 말하는 주 제목이, 주 골자가 얻은 것이 없고 말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얻은 거 있다면 참 반야가 아니고 말한 것이 있다면 참 반야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야와 등지는 이유가 자꾸 얻겠다, 얻었다. 이것 때문에 반야와 멀어져요. 나는 얻겠다. 또 나는 얻었다. 이것 때문에 천리만리 멀어져요. 얻겠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부족한 거 천지죠. 부족하니까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얻겠다라는 마음을 희구심이라고 합니다. 희망 희자. 요새 뭐 우리 사회에 툭하면 희망이잖아요. 희망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속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희망은 얻겠다 이 말인데 그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는 없다. 나는 못 얻었다. 나는 공허하다. 이 소리를 나는 얻어야 한다. 나는 얻겠다. 나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 불교학에서는 전부 희구심이라 이래요. 희구시 발할 희자 구할 구자 희구하는 마음이다. 그럼 이 안욕따라 삼맥산보리는 희구심이 없어요. 얻겠다 이 생각이 없어요. 그 희구심은 전부 중생의 망념이에요. 헛된 생각이다. 그러고 이제 깨닫잖아요. 보리를 부처님이 얻었다. 시성정각이라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깨달았단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산보리 얻었어요. 그 얻고 나서는 얻었다라는 마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산보리는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산보리는 얻겠다 이 생각 없고 얻었다 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희구심도 없고 얻었다는 마음은 소득심인데요. 얻은 것 있다 이말 소득심. 소득심 없고 희구심 없고 그럼 뭐냐? 하나의 반야바라밀 뿐이에요. 그럼 뭐 얻겠다는 마음도 얻었다는 마음도 이건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심. 그 중생의 망념이다. 그이 반야에서는 얻겠다, 얻었다. 이 생각 전혀 없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육조해가 있는데, 금강경. 육조해에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가? 얻었다라는 소득심, 얻었다라는 소득심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랬어요. 얻었다라는 마음이 다 없어져요. 소득심.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실무 희구심하며 진실로 희구하는 마음, 얻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며 영무소득심이니 또한 얻었다라는 마음도 없으니 얻겠다는 마음, 얻었다는 마음이 없다. 이 여식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등명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러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참으로 깨달음이라고 말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나는 얻겠다. 나는 깨달아야 한다. 깨닫겠다. 이래 나가면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안에구하니라. 안에에서 눈 한자 바깥에자 눈 밖에서 구한 구할 구자 눈 한자 눈을 찾는 거다. 안에구하니라. 나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얻어야 한다. 나는 찾아야 한다라고 희구심을 계속 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자기 눈이 자기 몸에 있는데 자기 눈을 눈 밖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이걸 안에 구안이라고 그래요. 눈 밖에서 자기 눈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소득심이 있단 말이에요. 얻었다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얻겠다라는 마음에서 얻었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얻겠다, 얻었다. 다 여기서 살아요. 그럼 얻었다 그러면 또 얻겠다는 마음이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럼 얻었다 하면 그 생각이 1초도 안 가서 또 얻겠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야는 유심, 무심, 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얻었다는 마음, 못 얻었다는 마음, 구탕진이라 모두 다 탕진시켜버려, 다 없애버려요, 그거예요. 일체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뭐 밉고 좋고, 일체 생각을 다 탕진시켜버려, 탕진이라는 건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공유유 일령대라. 비고 비어서 유유 오직 있다. 오직 입자 있을 입자 일령대 한일자 실령령자 받침대자 한 신령스러운 받침 한 신령스러운 그것이 받침이라는 건 그거 한 신령스러운 그것이 오직 있을 뿐이다. 이게 뭐 얻었다 못 얻었다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이런 게 전혀 없고 그건 무명이에요. 무명 망상. 그러니까 이 애증 공포 의혹 이런 거 전혀 없고 유유일령대, 공공유유일령대, 비고 비어서. 그럼 비고 비면 그게 어떤 게냐? 오직 하나가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것이 있을 뿐이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죽는다, 산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건 전부 무명입니다. 이게 늙었다, 젊었다, 남자다, 여자다 전부 무명이에요. 이게요. 그게 유심무심입니다. 그게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이게 다 탕진돼 버리면 공공해서 오직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것이 있을 뿐이다.
그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것이 반야바람이고,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건 눈에다가 먼지 집어넣은 거고요. 못 얻었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건 저 자기 눈을 저 밖에 가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다, 부처다,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 생각 싹 씻어버리면 그게 반야바람이지. 뭐 어디 가서 찾고 뭐 찾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너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람이래요. 반야로서 그 생각 너머로 가야 된다 이거지. 생각 너머. 그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살아서 그 생각 너머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도인들이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담마기금이라고 짊어질 담자가 있고 대마초라는 마자가 있거든요. 담마. 그래서 삼덩어리인데 삼덩어리를 오랫동안 쥐고 오던 사람이 금덩어리를 만났어요. 근데 금덩어리가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 삼덩어리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삼덩어리 계속 짊어지고 금덩어리는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기금입니다. 버릴 기자, 금금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반야가 나타나는데 그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덩어리 짊어지고 진금을 버린다. 이래서 담마 귀금이다. 담마 귀금. 버릴 귀. 그게 그 도인들의 법문이에요. 우리가 또 그거와 같아요. 그리고 이걸 생각을 내려놔야 반야가 나타나는데 생각으로 요것이 반야일까, 저것이 반야일까. 이렇게 헤아리는데 이거는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 생각으로 반야를 헤아리는 것은 여치형화하야 소수미산이니라. 이건 원각경 금강경에 있는 말인데 형화를 취해서 반딧불, 소수미산,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게 생각으로 반야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반딧불로 수미산 태우는 것과 같고, 또 생각을 딱 붙잡고 반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삼덩어리 짊어지고 금덩어리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도인들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게 생각을 내려놓을 때 반야가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유유일령대라. 오직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것이 있을 뿐이다. 이게.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불이고 반야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무명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놈은 밝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밝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 구사론 같은 데서는 무명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고약하게 밝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비유를 말하기를 집안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들 녀석이 하도 나쁜 짓만 계속 하니까 나는 아들 없다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계속 나쁜 짓만 하니까 아예 나는 아들 없다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게 이게 밝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밝고 이게 뒤섞여서 밝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뭐가 같으냐 그러면 이제 산에 갔는데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금덩어리로 알고 이제 보재기에 싸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녀석이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였어요. 황금 뱀이. 근데 그 이제 추울 때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 녀석을 집에 갖다 놓으니까 겨울잠을 다 깨고 나니 이놈이 뱀이 이제 잠에서 깨서 그 집안 뭐 분탕질 다 치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뭘로 설명하냐 그러면 사람 그 황금 뱀을 몸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처음에 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날 때 그거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거 어머니가 그 처음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요 무슨 사고를 쳐도 다 봐줘요. 그러니까 사고 친 게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뭐 집안을 다 홀라당 태웠어도 다 예쁘다고 그러지 그거 야단 안 칠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크면 그보다 훨씬 못한 사고를 쳐도 막 야단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지 나 그 사고친 내용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서 물었어요. 나하고 같이 15년을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살라간다고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내가 물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15년 살아보니 인생이 무상하고 허망해서 나는 오늘로서 이제 가정생활은 그만하고 도를 닦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떠날 때는 어쩔 거냐고 그러니 그때는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살러가는 건 안 보내주고 도 닦으러 들어가는 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 똑같은데 왜 이리 가는 건 가고 저리 가는 건 못 가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문제로 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고 친 것 자체가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누가 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이치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때는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커봐요. 틀리거든. 그러면 이제 젊을 때까지는 이 몸이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 뱀이 집에 와서 겨울잠에서 아직까지 안 깨어난 걸 말이에요. 그런데 40이 넘으면 눈도 어두워지고 막 아픈 데가 막 새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녀석이 이제 겨울잠에서 깨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막 그냥 근심을 막 준다 이거죠. 이 몸이 딱 그와 같다는 거지. 그 겨울잠 드는 것처럼 그 황금 뱀이 다 자고 있어요. 완전히 금덩어리죠. 아 이제 깨어나면 입장이 달라진다. 우리 몸도 아 처음에 이 그 어리고 자라고 이럴 때는 아 별 문제 없는데 이거 이 늙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온갖 병이 다 나오고 온갖 이제 문제가 다 생기니까 에, 그런 집안에 들어온 뱀과 같다. 이래 되는데 문제는 그 잠들어 있는 뱀을 황금으로 본 게 그게 무명이에요. 본 거예요, 틀림없이. 보았는데 잘못 봤을 뿐이에요. 전혀 못 본 게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밝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밝음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 보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무자를 거기다 탁 붙인 거예요. 아들놈이 하도 애를 먹이면 나는 아들 없다 이거 똑같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구사론에서. 그러면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게 뭐냐. 첫째가 이 사대로의 자신상하고 원각경 문수장에서 문수장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명을 탁 설명을 해요. 원각경 문수장에서. 운하무명고 어떤 것이 무명이냐.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망인사대하야 우리 자신상하고 이 사대를 허망하게
잘못 인식해서 자신상 이건 내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육진연령으로 우리 자심상이라 저 색성향미 촉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이걸 쫓아다니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 마음이다 하는 건요 딱 두 가지요. 이 몸이 이게 나고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 저 보는 거 이게 마음이고 듣는 거 이거 마음이고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쫓아가는 게 마음이지.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쫓아가고 대상을 기억하는 게 마음이지. 대상 없는 마음은 우리는 안 적이었거든요. 이건요, 이건 순전히 이게 무명이에요. 이걸 반연심이라고 해요. 반연심이고 이건 허망상인데 그걸 모르고 이 몸을 자기 몸이라고 하고 또 뭘 쫓아가는 대상을 쫓아가는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진짜를 아는 것이. 근데 진짜를 또 알고 보면 진짜를 어디 가서 아느냐 그게 아니고 반연하는 마음 뭐 이 몸이 나라고 하는 마음을 쏴악 가라앉혀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가 마주치게 돼요. 거기서 아 이것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 때가 와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아 이것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 때가 와요. 그 지금 왜 모르느냐. 아 이게 자기 생각이 딱 가려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쭉 돌아와서 자기 마음을 딱 바라보고 깊어지면 아 그것이 이거였구나 이게 딱 알게 되는데 그거를 옛날 도인들이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밤을 알밤을 주워다가 불에 넣으면 이게 익을 거 아니에요. 요새 밤 구워본 기억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화로불에다 밤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밤을 갖다가 불에 집어넣으면요. 그것도 집불에 해야 이게 잘해요. 장작불에는 이게 타기만 하지 밑에 잘 안 익더라고. 은은한 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이게 푹 익어서 다 익으면 뻥 터질 때가 와요. 밤이요. 그러면 껍질은 껍질대로 훌러덩 날아가고 그 밤 알맹이만 탁 쳐나올 때 있는데 그와 같다. 이걸 폭지일파라고 그래요. 퍽 하는 사이에 이 생각이 푹 무너지는 거. 폭지일파라. 푹 하는 사이에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막 이리저리 생각하고 하던 이 생각하는 마음이 푹 꺼져버려요. 그걸 폭지일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와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숨바꼭질 할 때 찾는 사람이 막 여기 찾아다니다가 탁 마주쳤을 때, 그 찾으려고 하던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왁 하고, 아,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게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거기에 뭐가 남았느냐 하면 나는 알았다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소득심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눈에 먼지 넣은 거다 이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깊어지면 아 나는 본래 미한 일이 없었구나 그거 이제 거기까지 알아요. 그걸 구경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각. 소득심이 남아있어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얻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얻었다는 마음, 소득심이 남았다 이거예요. 얻었다 이 마음이 소득심이에요.
근데 이 얻었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 그러면 뭐냐? 나는 본래 미한 일이 없었다. 이게 미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금강경 6조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깨달음은 예각, 내각 두 가지가 있는데, 밖으로 깨닫는 게 예각이고요. 바깥에자 깨달을 각자. 안으로 깨닫는 게 내각인데, 안내자 깨달을 각자. 예각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잘 봐야지. 잘못 말했다가는 또 고칠 수도 없고, 이게. 두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백불원 세존 불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여 수보리야어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부유소법가득시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백불은 세존 불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여 수보리야어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무유소법가득 시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